안녕하세요. 3분 홈 피트니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운동을 좀 했더니 지금 엉덩이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조금 올라온 기분이 들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해 보시면요. 예쁜 엉덩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동작들 배워볼 건가요? 오늘은 스완 다이브와 스위밍 동작입니다. 이 동작들은 허리를 신전해주는 뿐만 아니라 즉 펴주는 동작뿐만 아니라 허리 척추 기립근과 더불어서 전신 근지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네, 이 두 동작들을 통해서 허리 근육 강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실 동작은 스완 다이브입니다. 백조가 다이브 하는 동작처럼 하시면 되는데 먼저 엎드려 계신 상태에서 두 손은 가슴 옆에 놓으시고요. 자, 그대로 팔꿈치를 쭉 밀어서 상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척추가 곧게 세우게 유지를 하셨다면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를 굽혀서 내려가실 때 다리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시고 하나, 둘, 바이킹 타는 것처럼 합니다. 셋, 그렇죠. 넷, 허리 컬은 유지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만 더 가겠습니다. 시선 멀리 쭉, 마지막 좋습니다. 자, 그대로 팔꿈치 굽히시면서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둘. 이때 허리는 강하게 수축하시는 거. 그죠?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다음 동작은 스위밍 동작입니다. 자, 역시 수영하는 자세인데 먼저 똑같이 자유형하듯이 엎드려 누워줍니다. 자, 우리 자유형하실 때 두 팔을 앞으로 뻗잖아요. 그래서 두 팔을 앞으로 뻗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는 주먹 하나 사이, 발등이 바닥입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하체를 동시에 들어주세요. 후. 자, 허리와 엉덩이는 고정한 상태에서 발끝과 상체를 동시에 좌우로 교차시켜서 저으십니다. 자,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몸이 너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번 내지 20번 정도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리는 주먹 하나 사이 만드셨다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하체를 동시에 들어주고요. 이제 팔과 다리를 천천히 굽혀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무릎은 쭉 펴셨을 때 시선 정면 되시면서 동시에 저어주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하체를 동시에 세워주세요. 편안하게 팔과 다리를 교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스위밍 동작과 스완 다이브 동작까지 배워봤는데 네. 저도 이제 허리가 좀 강력해지는 곧게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어떤 동작들 배워볼 건가요? 내일 이 시간에 캣앤독, 즉 강아지와 고양이 동작과 푸시업 사이드킥, 푸시업을 할 수 있는 응용 동작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동작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홈 피트니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